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리어프리 코리아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충남방송의 정상근입니다. 오늘은 호서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 드론 헬스케어텍 대표이사님이시자 아산 온양간호학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님이신 김수겸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수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먼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인 아버님과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충청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사회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32세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요. 인하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석사를 수료한 후에 기업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즉 ISP라고 합니다. 정보전략계획 기반의 경영자 정보 시스템 EIS 구축 방법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고 대전보건대학교 학과장과 우송대학교 게임 멀티미디어과 초빙교수 그리고 호서대 벤처대학원의 부교수를 지내며 9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후 대학 교수를 나와 대학 교수 창업을 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사이버 교육 솔루션을 특허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이버로 공부하는 일이 보편화됐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개념조차 생소한 국내 사이버 교육이 초창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라고 하는데요. 과 함께 개발한 사이버 교육 솔루션이 출시되면서 벤처 기업인 주식회사 세길정보통신을 설립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DJ정부 초기 한때 주식시장이 제3시장이 새로 생겼는데 벤처 기업의 자금 통로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저희 주식가치가 1,000억 원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은 그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개인 재산을 챙겨놓으라고 했지만 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업화에 성공했지만 그 이익을 사회에 나누면서 함께 행복하고 싶은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후발주자였던 업체가 기업과 함께 무료로 그 사이버 교육 솔루션을 납품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꿈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를 정리하자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책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품 개발과 더불어 마케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업가 정신으로 다시 강의도 하며 재무장한 저는 교수와 산업자원부 관련 국내 사업, 국가사업 평가위원을 거쳐서 500억대 규모의 5년간 사업인 충남 산악융합지구 유치단장을 당진 시장실 옆에 맡으면서 산학협력 전문가로 종횡무진 누벼왔습니다. 지금은 주식회사 한국 드론 헬스케어텍 대표이사와 온양간호학원 원장, 온양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원장님은 따로 계시지만 교육원장을 맡는 등 보건 및 노인복지사업과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드론, 메타버스 등 ICT 산업의 접목방안을 연구 및 상용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간호학원과 요양보호사 교육원장님이시니까 아산의 노인복지에 관하여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네. 봤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간호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장기 요양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장기 요양 요원은 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로여건과 체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4시간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필수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현실은 과도한 업무와 고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수나 식사 등은 물론 코로나 검사와 방역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업무량이 두 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게다가 격리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폭증됨으로써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데다가 확진을 노동자 부주의로 몰아서 퇴사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일도 요양기관 일부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설뿐만 아니라 제가 요양보호사도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방문을 거절당하며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내외의 재가센터 및 요양시설 관련된 종사자와 입소자들의 권익보호, 처우 개선, 재교육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을 하는데 그 인력 양성에도 일조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장기 요양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임금을 법제화하고 인력 배치 기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인력 확충 보장은 물론이고 인력 부족 및 코호트 격리로 인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등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의 보다 질 높은 급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현재는 각 요양원 위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공공성으로 확충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센터와 같은 노인 요양시설 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이쪽 기관들의 연계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공원이나 동네 의원들뿐만 아니고 아산시에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우리 전통시장의 그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힘들고 또 이 전통시장에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날 그 아산시에도 시장들이 많고 또 전통시장도 활발히 운영되어야 되지만 시장경제 활성화 원리에 따라서 현재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시장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존 시장의 기능을 넘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장날이 서면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풍물놀이 공연이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즘 관광 트렌드는 단순히 보고 마시는 것이 것에서 벗어나 체험 위주의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아산에서도 전통시장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 상인 유입 방안을 수립하고 매달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지정하는 등을 추진해서 북적거리는 전통시장 이미지 구축에 매진코자 합니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인과 함께 시설 개선 같은 하드웨어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2018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주차 문제를 꼽았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넓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구매한 물건을 카트에 담아서 주차차까지 쉽게 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은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고 구매한 물건을 손으로 운반해야 하기에 오랜 시간 머무르기 어렵고 크고 많은 물건을 구매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통시장에서 카트를 도입했지만 통로가 좁다 보니 활용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차공간 확충도 중요하지만 주차한 차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도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원으로 배달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소비자는 많은 물건을 구입해도 무료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화장실과 물건 진열대 등 위생 서비스와 고객 편의시설 개선, 전통시장 화재 예방 시설 보완 등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출마하셨다고 그랬고요. 이번에는 또 아산시장에 도전을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려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4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타정당인 바른미래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초 시장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는 결정이 됐지만 도의원 후보가 그 당시 없어서 저의 이미지 쇄신도 하고 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광역의원 선거로 선회한 것입니다. 배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려면 훌륭한 선원도 중요하지만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선장이 필요합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평생 산업 전문가로 살아온 저로서는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도 바뀝니다. 언제까지 시행착오나 하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 발전 없는 현 상황을 시민들이 지켜보시겠습니까?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서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산업지역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로 아산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드론처럼 아산의 비상을 저 김수겸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원장님만의 그러면 그 자신의 경쟁력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대 생활을 학사장교로 제대한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투철한 그런 사람으로서 전방에서 근무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리더십을 갖췄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의 지식인으로 준비된 시장 후보입니다. 공학박사로서 이 지역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과 중소협력업체의 다양한 미래산업 현장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그러한 시각으로 몸소 체험도 했습니다. 특히 저의 소중한 경력인데요. 산업통상부 관련 사업에 평가원으로 활동하면서 미래 산업 현장의 흐름을 또는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국가 주도의 사업, 특히 정부 대형 사업을 일선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책 사업을 직접 만든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사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산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도 아산에 오셔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중부권 거점 국립 재난 경찰병원 설립입니다.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충남도 차원에서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난의료의 효과적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병원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아산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이신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도 아산 초사동에 경찰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재난의료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이 아산에 조속히 설립돼야 합니다. 둘째, 아산 서남부권 특히 신창, 도고, 선장, 인주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곳에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고 주변에 종합 전천 후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도고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신정호 수준 이상으로 개발해서 운동하고 스파와 먹거리, 잠잘거리를 만들어 관련된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마중물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삽교천부터 복교천까지 경인 아라뱃길과 같은 그런 관광 체험 수로를 만들어서 수도권 및 아산 남북권 관광객을 유치하여 가고 싶은 아산을 만들도록 충청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현대차 직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인 현재 구부러진 그 출퇴근길을 도심권까지 도로를 완전히 직선화해서 개선해 줄 그런 계획도 함께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원장님께서는 아산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 아산시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산시정을 만약 이끌게 된다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시민들의 삶의 향상에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4차 산업시대 대우도시 육성을 위한 원도심 지구단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자율주행차 또는 유인 드론 그리고 고집적화된 그런 디스플레이 산업 등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산시에 이미 드론팀이 저의 제안으로 이명수 의원님이 노력하고 저희 제안으로 아산시에서 받아들여서 현재 드론팀이 생겼습니다만은 드론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본 저는 2019년 한국 드론 헬스케어텍을 설립하여 직접 이 드론 활용 사업을 서비스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지켜본 저로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은 물론 다양한 드론 응용 사례를 도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고집적 디스플레이 산업의 연계 발전도 이루어 일자리 창출 및 산학연구원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측량이나 국방 분야에선 이미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산불 감시는 물론 산에서 발생하는 병충해를 발견하고 방지하는 작업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운기나 기계가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던 비탈진 과수단지에는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소독도 하고 있고 드넓은 골프장 소독도 역시 드론이 맡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드론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인허가나 단속 업무, 지리정보 시스템, 즉 GIS 구축 등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맞물려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도심 재개발 사업과 문화관광 산업이 가능한 선순환적인
가치 체인,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만 가치 체인을 형성하고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각종 공공기관을 우리 아산시에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서 시민과 기업, 학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가칭 온라인 정책 도우미 센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센터를 통해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한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 청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각종 종사자 처우 개선, IT 접목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도 같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아산시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아산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아산시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시민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배고픈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으면서 4050 세대와 어르신들 역시 치열한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관이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역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행정규모를 키우고 각종 수상실적 같은 성과지표에만 급급하는 보여주기식 탁상 전시행정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또 보조금만 지급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꿈을 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침체된 아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공약으로 시장급여도 반납해 기부하면서 일 잘하고 정직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름과 실물을 겸비한 저 김수겸이 아산의 담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산업 전문가의 저 김수겸이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저에게도 끊임없이 시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